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격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랬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차범근 감독님이 또 있으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예.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는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머니 때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봤고 유럽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겁니까? 못한다고. 아, 못한다고요? 네, 못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되는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선수. 맞아.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우 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온 홈팬. 와, 근데 홈에서.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네. 아, 진짜 이게 저 진짜 선수로서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히딩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이적 제의가 왔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이런 생각.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송송송송 위성파레 송송송 요거죠 요거죠 위성파레 뭉클 뭉클했어요. 뭔가 다른 느낌에 뭉클함이 맞았어요. 아, 이거 박성호 선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 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아, 네,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네.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네. 퍼거슨 감독님, 아예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그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반니 스텔루이.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그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니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나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이런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아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 좀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 베네핏. 맨유 베네핏. 예.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상품? 그냥 어떤 유언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계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복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그거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 복도? 폴스미스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40%? 50% 뭐 DC 폴스미스 50%? 혹시 그냥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아니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저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의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그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네. 다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다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아 솔직히 부럽잖아요. 아 부럽죠. 대단한 거죠.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제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아 차로? 훈련이 끝나고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아 루니 선수가 자기가?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났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는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그렇구나. 다 똑같다.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에브라 선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아 에브라도 참 참 아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아 성격 좋아 에브라. 무슨 뭐 친분이 있으세요? 아이 참. 아 있어요? 네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네, 네, 네. 에브라하고도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When you say goodbye in Korea? Goodbye. Yeah, bye.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Yeah. You say good, eh? 나는 바보입니다.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와.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예.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야,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네. 그냥 돌...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말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제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네.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네네. 아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시고 네, 그건 아니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네.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퍼거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지선 박 보셨습니까? 네, 네 그 인터뷰 봤어요. 아,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구준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아,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생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 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아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예? 네?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입니다.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이 있죠.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아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